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한 사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해요? 오늘 저녁 기도 왔으니까 아침에 오전에 교회 갔다고 저녁에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TV 보고 영화 구경 가고 놀러 가고 돌아간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원 왔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도원에 왔으니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고 병자들이 많고 사고가 많고 거짓말 여러 가지 범죄 사건 많은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돼서 행복하게 하시고 살고 죽는 관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다 없어지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 행복. 행복한 건 뭐냐?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행복이요. 기뻐요? 슬퍼요? 얼굴이 기뻐야 행복한. 따라합다. 기쁘게 살자.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행복한 거요. 신경을 나고 화내고 욕심, 예, 교만이 잔뜩 들어가면 행복하지 못한 거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따랐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둘씩 잘 해결돼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여론 국가 여론조사,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구원과 축복 은혜 주시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사람 손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행복합니다. 절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랬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0%가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50%인데 우리는 80%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라, 나라가 잘 돼야 행복한 거예요. 나라 국가가 제일 행복한 나라 1등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거기는요 국민들이 80% 90% 행복하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왜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생활이 풍족해. 덴마크 1등,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그쪽이 행복하대요. 아, 그 다음 보니까 캐나다가 행복하대요. 이스라엘이 행복하대요. 호주가, 스위스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행복하대요. 미국보다 앞선 나라들, 미국보다 앞선 나라, 미국이 14번째로 행복하대요. 대한민국은 56번째. 러시아는 더 행복하지 못하고 일본도 행복하지 못하대. 왜 일본은 행복하지 못하냐? 에? 일본이 우상, 미신, 귀신이 많았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나라가 125번째인데 바로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못됩니다.
그럼 북한은 중국보다 더 불행한 나라가 북한이요. 총살당하고 죽고 막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가족도 다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고 오늘 봉독한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아까는 33장인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다 찾으세요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지 않으면 행복이 떠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어요 너 행복? 너 혼자 행복하냐? 그럼 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네 옆에 사람, 네 주변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다 그랬어요 진짜 나만 행복하면 안 돼. 내 배만 배불러서 배부른 거 아니에요. 내 주변 인 사람들에게 같이 먹을 것이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자기 혼자만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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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 아가스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국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슈바이처 박사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행복에 대한 열쇠 말을 했어요 행복에 대한 열쇠 행복에 대한 열쇠 행복에 대한 열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성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할 수가 없다 성공의 열쇠가 행복이 된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응답받으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포로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앞으로 당신들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행복하려면 최소한도 국민의 50% 60% 70% 80%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회의원들 지도층들이 지도층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받아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 나라 지도층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 구원받은 자로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도 구원하게 하시고 공산당도 물러가고, 북한은요 공산당만 물러가면 북한은 행복해.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만 물러가면, 교만만 물러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해.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일제 때 빼앗긴 나라 해방되게 하시고 6.25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구원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사람이 50% 이상이 더 될 거예요. 더 될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 이사야서 12장 2절 성경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구원.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다 떨쳐버리고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자.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 의심만 꽉 들어차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 원망, 이 입으로 자꾸 죄를 지면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 기도원에 잘 왔어요? 기도하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 그 사람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 들어보면 속에 있는 게 바꾸러 나와. 속에 있는. 속이 행복하면 밖으로도 행복이 나옵니다. 속이 불행하면 불행이 나옵니다. 욕심 있으면 욕심이 나옵니다. 교만 있으면 교만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요. 국민들이 올바로 돼야, 국민이 올바로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올바로 돼야 대통령도 올바른 사람 뽑는 거요. 자꾸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뽑고, 국민이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사람 뽑고, 국민이 올바로 돼.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올바로 돼야 국회의원도 잘 뽑고 대통령 잘 뽑고 잘 뽑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나라가 점점점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구원받으려면 지도층이 잘 되고, 회사도 지도층, 학교나 모든 게 다 지도층 잘 돼야 돼. 어느 집에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갔어. 도둑이 들어가는데 주인 보고 그랬대. 도둑이 칼을 가지고 주인한테 그랬대. 조용히 하고 돈 내놔 하고, 도둑이 그 주인 보고 돈 내놔,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돈 내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주인이 그러더래. 도둑 양반, 도둑 양반, 회사가 나에게 가난 말기라 살리지 못한다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살리냐. 가난 말기로, 가난으로 내가 죽는다는데 네가 어떻게 나 살리냐.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네가 나 죽여라, 돈 갖고 가라. 그랬더니 도둑이 그 소리 깜짝 놀라서 그냥 후다닥닥 도망갔다. 돈 주면 살려주겠다고. 내가 지금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여보게, 도둑 양반, 자네가 날 살릴 수 있어? 내 돈 아니면 살릴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나보고 가난으로 죽는다는데 도둑 양반 자네가 날 살릴래?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못 살려요 그러고 나갔대요. 도망갔대. 유머, 유머, 이런 얘기하면 웃지도 않아. 자기도 죽을 건가? 여러분,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건강 주시고 병 고치고, 가난 말기 우리 기도원에서 가난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폐암, 가난, 뭐 병 걸린 사람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3주 금식하면 병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암 환자가 100만 명, 대한민국 암 환자가 100만 명, 매년 10만 명, 10만 명 늘어난대. 자꾸 10이 늘려난대. 10만 명씩 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게.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 자꾸 암 환자가 점점 10%씩 늘어난대. 술, 담배, 마약, 도박, 자꾸 죄를 지고. 기도해. 따라붙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지만, 술, 담배, 도박, 마약,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좋아지는 줄 알고 그저 병원에 가서 자꾸 얼굴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수술하고 그런 사람 많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받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한 할아버지가 오래 살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냐 그랬더니 115세, 할아버지가 115세까지 사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교토라는 데 가서 이 사람이 사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115세인데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규칙적으로 삽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장수했습니까? 나는 꼬박꼬박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음식도 먹고 식생활하고 꼬박꼬박 남은 규칙적인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살아서 115세까지 살았대요. 규칙적으로 살아서 오래 살았대요. 말씀대로 규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제멋대로 살지 않고 나는 규칙적인 생활에서 115세 살았습니다. 90세, 100세가 돼도 농사 계속 밭에 가서 농사, 농사, 농사 아침에서 농사 내 건강, 내 장수 115세의 할아버지 오늘 여러분 건강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은 115세인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건강장수 구원받고 도움받고 건강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받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물론 의사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 사람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 보호자 호위자 지원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세요. 잘 때도 하나님의 도움 일어나도 하나님 도움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다 찾았어요. 누구의 도움 받을 건가?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남편도 도우고 아내도 도우고 부모 돕고 자식 돕고 내 주변에 도와주는 많다 할지라도 그 도움은 큰 도움이 아니야. 작은 도움이 작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도와주신다. 크게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못 받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데 큰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크게 도와주시고 나를 크게 도와주셔서 내 사명 감당케 하시고 내 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기도! 기도!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루에 3시간,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정상적으로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만은 물러가라. 욕심 물러가라. 질병 물러가라. 가난 저주 물러가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대.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인데 내 3시간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병들었을 때 수술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능력 받는 사람. 원하신 여러분, 성령 도움 받아서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따라해봐요. 3시간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 제일 잘 된다는, 제일 잘 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미국의 뉴욕에 그 노숙자들이 많아요. 미국에는요, 1인당 100만 원씩 다 줘. 호주는 150만 원, 일본도 150만 원. 이 선진국들은요, 다. 독일은요, 독일은 집 줘요. 병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독일이 저 이 시리아 이쪽에 난민들 120만 명을 수입해서 독일이 120만 원 난민을 수입해서 독일에서 살게 돼. 독일에서 집 줬어요. 애들 학교 보냈어요. 아플 때 병원 보냈어요. 생활비 대줬어요. 직장도 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서 1등 국가예요. 독일이 1등 국가 다 대줘.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의 60대 남자가 노숙자 돼가지고 노숙자 돼서 뭐 정부에서 100만 원씩 생활비 뭐 흑인하고 다 주니까 그거 받아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대개 그런 사람들 많아. 미국에는 최소한도 생활비는 다 받아. 60대 남성이 노숙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래 주변에서 아유 불쌍하다고 어떻게 60대 노숙생활 하다 저렇게 죽었냐고 그랬는데 신문의 기사가 길에서 노숙자가 살다가 추운데 길거리에 죽은 노숙자. 이 사람이 상속이 얼마 나오느냐? 200억이 상속이 나왔다. 이 노숙자가 어떻게 상속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 친척 중에서 그 여자가 구리광선의 부자인데 그래서 구리광선의 그 친척
그 여자가 친척인데 104살까지 살고 사망했대. 104살까지 살고 사망했는데 그 재산이 200억인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았대. 그래도 자기가 혹시 우리 가족의 조카나 친척 찾으면 재산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유서를 쓰고 갔는데 그 여자가 그레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쓴 그 상속의 이름을 가지고 다 줘다 보니까 그 손잡볼 되는 이 남자가 나온 거예요. 봤더니 노숙자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200억을 노숙자 생활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변호사가 여기저기 다 찾으니 나중에 죽고 나서 찾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200억. 여러분, 죽지 말아요. 상속, 혹시 조상이나 부모한테 상속 나올지 어떡하겠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따라합니다. 희망 갖고 살자. 친척인 친척이 유산을 준다 했지만 친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유산, 하나님이 사랑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200억, 500억, 1000억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앞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도움과 축복이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도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빨리 죽지 말고 한번 오래 살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희망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자신감 갖고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야, 따라하세요. 백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는 무조건 백배야. 우리 기도 오는 사람 다 백배. 백배가 되게 하시고. 백억이 되게 하시고. 백세가 되게 하시고. 백화점을 주시고. 백명 전도하게 하시고. 성경 백독. 백배, 백배, 뭐든지 다 여러분에게 백, 백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데 몇 배라고요? 백배.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과 뜻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원수 마귀, 대적,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나를 말이나 행동, 원수, 적군, 이스라엘의 일곱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기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왜 우리 가나안 땅 왜 들어왔느냐? 나가라! 죽어라! 그래서 막 연합해서 찾아오고 전쟁 일으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서 족속들, 내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내 대적을 다 물리치고 마귀 귀신 질병병마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함께 해서 내가 내 대적을 물리치리라. 모세만 대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여 너도 내 대적을 물리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은데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하고 떠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 축복하시고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치리. 연안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 질병, 병마, 가난, 저주, 죄악을 다 떠나게 하시고 그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지금 찾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한 번 더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 누가 대적인가? 내 대적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7절 더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성격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 나는 마귀 물러가라. 마귀 물러가야 돼요. 공산당 마귀 물러가라. 부정부패 마귀 물러가라. 거짓말 물러가라. 악한 마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 걱정하고 두렵게 하는 마귀 물러갈지어다. 일본 우상이 물러갈지어다. 북한의 공산당 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에 괴롭히는 대적이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도 하나님 말씀, 경제도 하나님 말씀, 국가도 하나님 말씀, 판사들이 하나님 말씀, 국회도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일찌감치 빼앗긴 우리 조선 일본한테 빼앗긴 나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떠뜨리고 일본을 항복해서 미가다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와 해방을 주고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1950년도 6월 25일 1950년도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두 배로 잘 살았어. 6.25 전쟁 때 북한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는 공장 세우고 막 발전소 세우고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우리 남한은 농사만 쳤어.
북한은 공업국가고 남한은 농사돼서 김일성이가 북한이 더 잘 살았어. 6.25 전쟁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깐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점점 잘 되고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워 지금은 북한보다 우리가 몇 배로 잘 사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몇 배로 잘 사느냐? 40배로 잘 살아. 40배. 6.25 전쟁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두 배로 잘 살았지만 지금은 40%. 이번에도 북한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갖다 줬어요. 쌀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고 의복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막 그 우리나라 그 응? 그 통상 회사에서 그냥 막 신문은 안 났지만요. 제가 듣기에는 판문점에서 기차로 자동차로 쌀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줬대요. 돈도 많이 줬어요. 네, 북한이 이제 잘 살으니까 계속해서 막 행복이 미사일 자꾸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하나님 나라 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대적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도해서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조선을 도와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도와주고 점점 이렇게 점점 잘 되게 만들어진 거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 그 중에 선교사가 누구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YMCA를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연세대학 만들고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 언더우드 그랬어요. 백성들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쳐주신다. 빼앗긴 일본을 물리쳐주시고 소련 중국 북한 공산당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대한민국 지켜주셨어. 통일되더라도 독일처럼 통일되게 하시고 혼란처럼 고리연방제 공산당 통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역전쟁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약속 안 지킬래? 중국은 공산당 국가라 약속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공산당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공산당 법이 없어. 지네들 법대로. 만약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역전쟁 싸워서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미국이 소련하고 싸웠어요. 에너지 전쟁, 소련하고 에너지 전쟁, 가스, 휘발유, 미국이 이겼어요. 소련이 항복했어요. 소련은 미국하고 항복하고 미국이 아직도 강해요. 일본하고 자본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빌딩 사고 땅 사고 다 샀는데 나중에 부동산 떨어지니까 일본 항복.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첫째는 소련하고 싸워서 미국이 이기고 두 번째는 일본하고 싸워 이기고 세 번째는 이번에 중국. 그동안 중국을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들 메이드 인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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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백화점에서 막 팔아주고 중국 물건 많이 팔아줘서 잘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 중국이 사게 되니까 아주 큰소리 빵빵 치고 법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고 공산당 국가로 아주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저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아시아 중국산에 다 들어가면 우리 미국보다 더 강해지니까 이번에 제재를 하자. 무역전쟁. 그래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해서 미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중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를 했어. 하나님,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하면 미국이 이깁니까? 중국이 이깁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시커먼 곰이 났다. 곰하고 호랑이하고 막 싸우게 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곰이 시진핑이가 곰처럼 생겼더라고. 시진핑이가 곰이야. 시커먼 곰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보니까 꼭 호랑이처럼 생겼어. 호랑이처럼 생겼어. 트럼프는 호랑이고 시진핑은 곰이고 예, 곰하고 호랑이가 한바탕 불붙었어요. 막 싸우려고 막 입을 벌리고 손을 막 휘둘렀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곰이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예? 싸우는 거 봤어요? 유튜브 가봐. 유튜브 가면요 곰이 싸우려고 엉 하면요 야 호랑이가 더 빨라. 호랑이는 고양이잖아. 고양. 곰이 손을 탁 치니까 벌써 호랑이는 탁탁 얼굴을 확 핥아보니까 곰이 놀라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니까 호랑이가 곰의 목을 쾅 물어서 막 흔들어대니까 곰이 살려줘 잘못해서 탁 노니까 쨍 도망하는 게 곰이요. 그래서 미국하고 에?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기겠구나. 벌써 미국이 이제 6.25 전쟁에 김일성이 도와줘가지고 중국에서 막 공산당 내려오고 소련에서 무기 주고 했는데도 그때도 우리가 공산당 중국 북한 쫓아내고 38선 저 낙동강까지 뺏겼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에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싸워서는 어디가 이기느냐? 만약 미국이 이기면 트럼프가 시진핑 보고 항복하냐? 말 들을래? 북한에 간섭하지 마! 북한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대만도 간섭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거야! 대한민국 미군이가 있고 북한도 도와줄 거야. 간섭하지 마. 그래서 중국을 쫓아내면 미국이 북한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미군들도 부대 세우고 대사관 세우고 미국이 세우면 북한이 미국말 잘 들으면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면 공산당이 오래 갈까요? 오래가지 못할 거야. 가난하니까 공산당이지. 공산당이 물러가면 선거해가지고 우리도 지도자 뽑자. 지금 북한은 지도자가 공산당 체제. 지도자 뽑자. 선거 용지에 번화가 쫙 일렬 보내졌어.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찬성 반대. 김정은을 지지하냐 반대 아니냐 다 뽑아요. 99.9%가 다 지지합니다. 거기서 O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X했다. 이건 누구야? 잡아. 당장 잡아서 수용소에 쳐내고 죽여버려요. 반대가 없어. 공산당은 반대가 없어. 그러니까 공산당 선거할 때 X하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정신병자는 X해. 죽으려고 했어요.
공산당은 선거가 정상이 아니야. 불법이야.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도와줘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가서 선거하면 김정은이한테 계속해서 오오 나올 거예요. X도 나올 거예요. XXX 나오면 김정은이가 아이고 이러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보고 아버지 형님 나 이제 좀 망명 가야 되겠으니까 나 어디 좀 보내줘요. 어디? 중국 가. 중국. 아이고 나 중국 안 가요. 스위스. 스위스. 네가 어렸을 때 그거 자랐잖아. 아이고 스위스는 쬐끄면서 못해요.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형님 나 좀 미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간섭 안 받는 저기 조용한데 예, 캐나다 미국 중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알았어 가. 그러면 아 북한에다 트럼프가 땅을 막 100만 평을 사가지고 트럼프 호텔을 다 쳐가지고 호텔집 북한에 땅 살 수 있어요? 많이 나와요? 남한 북한은 하나 돼서 통일돼가지고 DMZ 지역을 UN 센터로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되려면 지금 10만 명 미국으로 이민 가고 도망가고 아 캐나다 가고 호주 간 사람이 또 나갔다가 지금 우르르 다시 또 들어올 거예요. 아이고 망할 줄 알았더니 잘 됐구나. 두루루루 그때는 막 들어오고 예?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믿어진 사람 손 들고 하면 기도하면 기도로 싸우면. 나도 미국에 영주권 갖고 살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한국 가라 왔는데 아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가고 고려연방제 적화통을 되면 나도 죽을 건데 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공산당 물리치게 하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통일하게 없어 십자가 교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곰하고 호랑이 싸워서 호랑이가 이기고 대한민국에서 잘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교회를 쳐야 돼. 여기서는 인원수가 부족해. 십자가 교회에서 만 명, 하루에 3만 명, 한 달에 100만 명, 1년에 1천만, 3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기독교 되면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원처럼 하나님이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공산당 물러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통일하게 하시고 독일처럼 통일하고 베트남처럼 공산당 통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간증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 매번 저는 간증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 간증이 어떤 사람 100억, 300억, 500억 여기는 이 사람은 1500억이네. 1500억 하나님께서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해서 1500억 회사가 됐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력 주시면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100억이 좋아요 1000억이 좋아? 오늘 간증은 1500억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고 1500억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